아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화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름이 없었던 강아지예요. 길에서 지내다가 어느새 제 몸에는 쇠올무가 걸렸어요. 1년 동안 고통스러운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뱃속에 아기들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. 하지만 제 배에는 올무가 있어서 제 새끼들이 배로 자라지 못하고 가슴으로 옮겨가 자라게 되었어요. 그래도 저는 행복한 멍멍이에요. 사람들은 제가 임신한 줄도 모르다가 저를 구해주고 치료하려다 보니까 임신 중인 걸 알아줬죠.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는 가슴속에서 자라고 있던 9마리의 예쁜 자식들을 낳을 수 있었고, 제겐 다시 새 삶을 살라는 의미로 리본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줬어요.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난 예쁜 제 아가들이 저처럼 험난한 길이 아닌 배부르고 따뜻한 위탁소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지만, 우리 아가들이 제 뱃속에서 지내지 못했던 탓일까요? 리노라는 제 새끼는 파보장염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따뜻한 위탁소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던 중 하비가 중증폐렴으로 아팠고, 다음날은 봉봉이, 그리고 다음은 다른 형제들까지 중증폐렴에 걸리고 위탁소로 나가던 날 비주마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. 남은 새끼들을 지키고 싶었던 저는 너무 슬펐어요. 내가 잘 품지 못했던 걸까? 차라리 처음에 사람들을 너무 경계하지 말고 빨리 구조돼서 치료할 걸 그랬나? 그 생각에 너무너무 속상했어요.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한 달간의 긴 치료를 마친 아이들은 두 아이를 시작으로 다른 형제들까지 건강을 찾았답니다. 우리 아이들과는 떨어지기 싫지만 우리 이쁜 아기들이 저처럼 힘든 삶이 아닌 좋은 가정에서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뛰어다니면서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착하고 예쁜 아이들을 품어주실 따뜻한 엄마 아빠가 계실까요?